안녕하세요. 오늘도 머리를 안 감고 올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나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아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늘은 이수 병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챙겨서 나가게 됐어요.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빨리 소아과 가서 아기 영유아 검진도 받아야 되고 예방접종 2차 폐구균하고 폐구균만 받으면 되나? 디프테리아도 받아야 되나? 여튼 예방접종도 받아야 돼서 소아과로 가야 합니다. 슝! 병원 가는 이슬을! 아이 귀여워! 코알라네? 코알라 이슬을? 먼저 내려가 있어요. 오늘 옷은 그냥 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원피스. 원피스에다가 저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빈프라임에서 구매했던 구제 코트 입고 가방은 토즈 거 메고 갔다 오겠습니다. 코알라 같네 우리 애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양말 신었어요. 꽁용 양말이고. 그치? 꽁용 양말이네? 모자도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이수 거? 이거 옷돈데? 그치? 엄마는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네.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애기 옷은. 그치? 나중에 엄마가 비싼 거 사줄게. 왓츠인마백을 해보자면 혹시 몰라서 애기 밥 먹을 때까지 한 2시간 남았는데 혹시 몰라서 보온병에 애기 분유물 탔고 이거는 마더케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저도 이거 아는 언니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외부 외출할 때 쓰는 외출용 분유병이에요. 그러니까 외출을 좀 길게 할 경우에 젖병을 몇 개, 막몇 개를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에 뭐몇 개씩 챙기기가 좀 번거로울 때 이렇게 간편하게 일회용 봉투에 분유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병은 이거 딱 하나 챙기고 요런 여기 케이스에다가 자기 기존에 쓰는 젖꼭지만 몇개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 좋다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저는 뭐 젖병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그냥 한번 챙겨봤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리고 기저귀. 엄마 보고 있네? 물티슈. 그리고 아기 수첩. 어린이 수첩. 지갑하고 혹시 몰라서 아기 장난감 하나 챙겼고요. 이렇게가 다네요. 화장품이랑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아 있다. 짜잔. 립밤. 이것도 립밤. 니베아. 봄은 왔네요. 집에 있는 동안에. 와, 꽃 핀거 봐. 아가야? 병원 와서 이렇게 뭐 문진표 작성하거나 뭐쓸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제거 쓰게 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수 주민번호도 아직 못 외웠어요. 19?
어떡해, 이수야. 괜찮아? 늦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까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고, 점심은 차리기 귀찮아서 그냥 올 때 또 서브웨이 사와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낮잠을 잤는데, 이수는 지금 3시 반이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많이 피곤했나봐요. 오늘 주사 맞고 막 하느라고 몇 시간째 자고, 3시간 넘었는데. 이수가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이수 방에 커튼을 이제 달려고 해요. 제가 커튼을 엄청 검색했거든요. 심지어 원단만 사서 내가 커튼을 제작할까 하고 체크무늬 원단? 뭐 이런 것도 검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쁜 커튼이 많이 없어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단까지 찾고 했었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커튼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쁜 거 있죠. 심지어 여기는 완전 다 제작해주는 데라서 조금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만족입니다. 저는 네이버에 목화나무숲이라고 엄청 찾아보다가 알아낸 데인데, 혹시 커튼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엄청 잘 어울리죠? 좋아. 이소가 깼나봐요. 우리 이쥬찌 깼어요? 이쥬찌! 기분 안 좋아? 아니구나. 아이고, 예뻐. 기저귀 좀 갈고. 기저귀 갈아야 돼요. 네. 애기 우유 타주고 왔어요. 포스터? 포스터를 시켜봤어요. 포스터도 네이버에서, 으쓱 동물 포스터 A4용지 사이즈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서 인스타에다가 올리겠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인스타 아이디를 남기면 한 장을 더 줘요. 무슨 이벤트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요거는 짠, 이수 저기 침대에 마트에 걸 거라서 액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자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행잉 액자라고 해야 되나? 떨어져도 뭐 아프긴 아픈데 별로 떨어질 위험이 없는 그런 액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가운데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쿠팡에서 시켰어요. 쿠팡. 오, 굿. 와. 고추장을 시킵니다. 어때요? 아이디어 괜찮죠?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아까 이 포스터 파는 거기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스터 판매하는 스토어에서 이게 다 팔려가지고 없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산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짜잔. 제가 생각한 거는 다 했어요, 이제. 애기 좀 더 크면은 이제 바닥에 범퍼 침대, 이렇게 바닥에 좀 크게
해주려고요. 좁은데 어찌 다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아 이거 벽에는 이것도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 산 건데 귀엽죠? 이렇게 밖에서 오늘 이수 병원 갔다가 병원 갈 때 입은 외투인데 밖에 입고 나갔다 온 옷 같은 거나 이거 가방 같은 거 걸어놓는 용으로 사봤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잘 제 생각처럼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커튼이 신의 한 수였어요. 너무 예쁘다. 햇빛 차단도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괜찮네요. 짠! 아 맞다, 이수 그 오늘 영양검진 한 거 결과가 완전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뭐 다 양호고요. 지금 이수가 132일이니까 4개월 11일이에요 정확히. 키는 65.7, 몸무게는 7.7, 8kg 조금 안 되고요. 머리둘레는 41cm.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다행인 거죠. 키가 만약에 작은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만일 수가 있는데 키 큰 거에 비해서 몸무게가 맞게 나가니까 잘 크고 있다고. 분유량도 지금 딱 좋고 양을 더 늘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여튼 4개월 된 이수의 발육 상태는 좋은 걸로. 여러분 이수가 접종혈이 나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여도 안 떨어져서 결국에는 약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약 먹고 가야죠. 약 먹고 바로 앉아줄게. 아빠 아 이렇게 한 수저만 먹으면 되나? 뭐지? 갑자기 핸드폰이 카메라 꺼졌는데 지금 한 40분쯤 애기 해열제 먹였고 지금 이렇게 손수건 해주고 있어요. 온도는 정확하게 재보면 38.1도예요. 높죠. 저 또 친구들이 다 애기 엄마들이라서 바로 SOS 쳤더니 먹이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수가 지쳐서 그냥 제 품에서 잠든 줄 알았는데 이게 열 때문에 좀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가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아가지고 재봤더니 열이 많이 올라있더라고. 벌써 밤에 조금 열 날 수 있다고 하더니 근데 벌써 이렇게 날 줄 몰랐네요. 이수야 많이 힘들어? 아이고 좀만 참아. 웃어주는 겨? 네. 지쳐가지고 열났어. 아유 우리 애기 힘들어. 힘들었어. 엄마 열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재웠어. 조금 힘내. 아유. 괜찮아. 열은 나긴 나는데 애기 지금 먹을 때가 돼가지고 엄마 말 안 할게. 맘마 먹고 있어요. 해열제 먹어가지고 금방 떨어질 거라고 하네요. 아 이수 열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아. 열 떨어졌어요 이수. 엄마 재볼까? 발이 조금 차가운데? 또 이러다가 저체온증 올 수도 있어.
머리 거 빼. 어, 머리 뗄게. 아직 그래도 높은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거 이모가 줬네. 열 떨어질 거야. 양말도 신고 이제 이제 코 자자. 푹 자면은 열 떨어질 거야. 엄마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 줄게. 코 자자 이제. 그때 잘한다. 엄마 잘한다. 별 빼고. 원래 우리 혼자 누워도 잘 자는데. 터치 어딨어? 터치 갖고 와야지. 우리 터치. 이수야. 이수 터치. 터치도 만지기 싫어. 힘들어. 애기들 카시트 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냅둬. 그럼 도착했어.
핵일 거. 이거 두 개랑 또 핵, 색종은 이걸로 입고 이거는 이런 파스텔로 한번 입혀볼까? 그래. 이게 눈수가 밝은 색이 올라서 이 빨간색보다 이거 한번 입혀보자. 이런 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색종 저거랑 예쁘다. 해색깔? 저것도 이쁘고 이거 여자 맞아? 여자 맞아? 제대로 또 사진 찍는 거 애기 좀 봐주세요. 리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리소 아이고 이뻐라 리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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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좋아 네 라라라 유정 이거 봐 들어올 땐 못 찍었는데 사진관 이름은 양재동 사진관이고 분당에 있는데 양재동 사진관이에요. 원래 양재동에 있었는데 분당으로 옮겼다고 하시네요. 가봅시다. 못 알아보겠어. 왜? 앞머리 깔아서? 어. 아니, 못 알아보겠는데? 한창 어려 보이네. 그래요? 어. 사람들 반응이 좋다. 나도 해볼까? 늦었어. 아, 아줌마 느낌이 안 돼? 낄낄 빠져.